자리에는 훌륭한 선조들을 많이 두신 집안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한때는 큰 재물을 가졌던 조상이 계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세상 많은 권력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존경할 만한 선조들이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부모님은 아니면 나 할아버지 때 선조로 거슬러 올라갔더니 대단히 부끄러운 그러한 선조를 또 두고 계신 그런 집안도 있을 것입니다. DNA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DNA를 물려받은 자손이 있고 대단히 나쁜 DNA를 물려받은 그런 자손이 있을 것입니다. 유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병을 유전하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모님도 막아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그 자녀에게도 이것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당뇨병, 그리고 암, 때로는 고혈압. 사람이란 국적이 다르고 그리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이 땅에 높고 낮음에 빈부의 격차는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유전자는 아무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고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약 400년 동안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약 4대 가까이 계속해서 저주가 내려오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400년이 지난 후에 어느 자손대에 와서 이것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성경 없어서는 아니 될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상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는 없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상처는 없습니까? 누구이나 말 못하는 가슴에 평생 또는 품고 있는 사랑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 못하며 일가 친척에게도 말 못하는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가슴앓이 하는 평생 이것을 안고 가는 아픔을 가진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상처가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학으로는 세상 의약품으로는 세상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오늘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오늘 이 시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했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품는 순간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오늘 시간 그 말씀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로만 듣던 하나님 오늘 현실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을 보게 되면 세겜 추장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급탈을 하게 됩니다. 이 디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에는 열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외동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나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급탈을 당했을 때에 친오빠 되는 시몬과 네비라는 두 형제가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추장 다시 말해서 자신의 누이 동생을 급탈한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누이를 당신한테 줄 테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할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할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은 정표로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의 살갗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것을 잘라냈을 때 3일째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겜 초장은 시몬 네비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누이 동생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겜 초장뿐 아니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 일을 했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을 때에 이 시몬 네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34장 29절은 또 이렇게 참혹한 그 당시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빼앗고 세겜의 자녀와 세겜의 그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다 노략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인자요. 이 사람들은 시몬 네비라는 두 사람은 이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며 납치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켜보셨다가 창세기 49장 7절에 그 아버지 야곱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시몬 네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선포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해버리면 이 땅에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쯤에 저주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4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나누어버리며 흩어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네비 이 사람들이 바로 시몬 가문의 첫 조상이고 네비가 바로 이 네비 가문이 시작되는 첫 번째 조상이 바로 살인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이 저주가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 했습니다. 무엇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물을 그렇게 많이 모으려고 했는데 번번이 번번이 흩어져 버립니다. 나눠지는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가정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항상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부 다 나눠버립니다. 항상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자꾸 흩어버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관해서 이 저주가 당대에서 끝났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아비의 죄악을 그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모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것이 하는 죄는 용서하지만 죄값은 3, 4대까지 간다는 사실. 3, 4대면 어떤 정도의 연대를 얘기할까요? 한 세대는 보통 100년으로 이야기합니다. 3대에서 4대라는 것은 300년에서 400년을 얘기합니다. 300년 내지 400년 동안 이 네비와 시몬의 저주는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한 군데 더 인용하면 예레미야 3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의 죄악을 그 후에 그 자손들에게 갚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죄를 짓고 이 땅 떠났습니다. 그런데 300년, 400년 후에 계속 태어나는 그 자손들은 얼굴도 본 적 없는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나쁜 유전자, 나쁜 DNA를 물려받게 됩니다. 저주라는 이 DNA를 물려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시몬과 레비 가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 조상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도둑질을 해서 우리 조상이 원수 같겠다고 부녀자를 납치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안 돼. 후손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그 당시에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함께 저주받은 지파가 바로 이 시몬과 레비 지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암울한 암흑같은 시몬과 레비의 가문은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약 400년이 흘러갑니다. 역사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사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몬과 레비가 살인을 하게 되고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바로 야곱 시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인데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적을 하면 야곱이 태어났던 역사 연대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2006년에 야곱이 출생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 후에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는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 속에 그 역사 연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에 보게 되면 BC 1527년에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만약 야곱 시대에 일어났던 시몬 레위 이 사건이 모세 시대까지 이어져서 내려온 이 기간을 얘기한다면 야곱이 2006년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모세가 1527년에 태어났다면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 시대에 시몬 레위의 두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인생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저주의 DNA가 끊어져 버리는 축복의 DNA로 바꿔져 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왔을 때에 산 아래 시내산 아래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전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모세 품에 안고 내려오던 두 돌판 십계명에 새겨진 이 말씀을 그들에게 던졌을 때 금송아지가 부서져버리면서 이 두 돌판은 깨져버립니다. 이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은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는 사람만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종 모세였습니다. 모세 편에 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26절은 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단 한 가지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따라하세요. 다 모여 그에게 나아간지라. 저주받았던 사람, 레위 사람들만 그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같이 저주가 내렸던 시몬 이 사람들은 빠집니다.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모세 편에 서주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이 짤막한 한 구절 속에서 놀랍도록 400년 동안 내려오던 저주의 가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축복의 가문으로 바꿔지는 세계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바꿔지는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0장 26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열두 지파 가운데 열한 지파는 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지파, 바로 저주받았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집안만 갔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던 400년 동안 고통받던 늘 부모, 조상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탓했던 이 후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레위 사람이 다 모여 그 얘기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집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장정이 60만 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들을 지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두고두고 그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가방을 책임질지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집을 책임을 지웁니다. 너희들이 저주받은 너희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집을 책임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불신도 하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금한 걸 책임지게 하셨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그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들. 교회는 다 나와 계시지만 다 하나님께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지만 비판적인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본주의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지만 인본주의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부 지식적으로 받습니다. 머리로 받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은 곧 주의 종의 편에 서준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신 후에 너희들이 내 집을 책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반전의 인생이 되는데 과거에 아팠던 상처받았던 400년 동안 내려오던 조상들이 아프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기억에서 지워져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곱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라 하시더니 일곱 가지 축복 가운데 첫 번째가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무수한 적들과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20세에서 50세까지는 청년들이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수라 말은 선발하라. 그들을 뽑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움에 내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그들을 레위 사람들은 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터는 뭐라는 것입니까? 전쟁하는 것은 죽이는 곳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불구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상대방을 찔러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만큼은 거기 전쟁터에 내보내지 마라. 죽는 자리에 내보내지 말고 싸우는 자리에 내보내지 말고 서로 치고받는 자리에 내보내지 말라. 이 말씀이 영적으로 뭘 말씀할까요? 오늘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성전에 일꾼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서 싸울 일이 없으며 전쟁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으세요. 감정이 누구든지 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사그라뜨리시는 그걸 절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집안에서 전쟁할 일이 없고 사업장에 가도 전쟁할 일이 없고 직장 가도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치고받고 다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레위 사람이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문이 가정에서 집안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DNA가 있습니까? 만약에 좋지 못한 그 DNA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꺼내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조상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탓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제 내 스스로가 개척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기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성막을 책임지고 있는 그들에게 외인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죽일지니.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건드렸다거나 건드린 자가 다칩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주시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나를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건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립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죽일지니.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지인의 중앙에 있을지니 센터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중심인물입니다. 마치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세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땅이 갔지만 수많은 권력가들이 있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간 그를 가리켜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다 했는데 무슨 말합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지 내 중앙이 된다는 것은 이분이 사업장에 가게 되면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기업에 살아나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정에 가게 되면 그 가정이 놀랍도록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레위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든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모든 지금까지 내려오던 좋지 못했던 것들, 어떤 유전적인 것들 다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뭇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3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레위인은 따라서요 내 것이라. 왜 그렇게 선포하십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특별한 내 사람은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사람이 놀랍도록 400여 년 만에 이렇게 그 후손대에 와서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레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 레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 받았던 축복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누구든지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 축복권이 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갑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성령 그대로 내게 나오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내게 나오라. 모세의 말과 같이 주의 종과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에 하나가 되어주고 그리고 성전에 일꾼되는 사람 한 가지 저는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항상 교회 편에 서지 못하면서 교회 일꾼된 사람은 하나님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운 사람은 반드시 교회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곧 그것은 교회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람 되면 내 자녀를 내가 축복을 했을 때 마음껏 그에게 복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 비는 부모님의 그 기도는 축복입니다. 축복을 비는 그 기도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 일꾼된 사람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때때로 우리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소년기에 이런 갈등을 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친구인데 같은 동무인데도 어느 친구 집에 갔더니 너무 잘 살아요. 그 부모님이 부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자신을 돌아보면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가 죽고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나는 왜 수많은 부모 가운데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어머니를 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 지우시기 바랍니다.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레위 사람이 받았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사장은 지도자입니다.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0만 명 가운데 지명을 해서 스카우트했어요. 이 섬 저주받은 사람을 가장 크게 높이 들어 세웁니다. 그런데 당대에서 아니면 아론의 그 자식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시대가 예수님부터 언제입니까? 약 1500년 전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모세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약 35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유대 땅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굴까요?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을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약 15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가랴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1500년 동안 명문 가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마다 전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다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레위 같은 가문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난 집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마다 다 지도자가 되는 성경 강조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으면 아래 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레위 사람이 받았던 역전의 인생 그 축복은 어떤 것이었나요? 신명기 3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크게 따라하세요. 재산이 풍족하게 하실 것이며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했습니다. 성전은 말씀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축복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성전 일을 하는 여러분께 주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레위 사람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오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심으신 분들 하나님은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이 시대의 레위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